안녕하세요. 마켓리더입니다. 새해 들어 오늘로서 거래일 기준 14일째입니다. 그럼에도 뭐 터키와 러시아는 이미 6% 안팎의 지금 증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뉴욕 증시만 하더라도 자고 나면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작년에 철저히 외면당했던 국내 증시, 올해 들어서는 남들과 그래도 어깨를 겨눌 정도의 강세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작금의 시장 상황,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의 어떤 뭐 리스크 운운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기 교수님 모시고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지수의 랠리 속도는 적당한가? 펀더멘털로 본 기업 실적 및 증시 판단은? 강한 부동산 정책, 이것이 증시로 자금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동안 저희 뭐 마켓리더 시청자분들 이제 교수님의 어떤 경기 진단이나 시장에 대한 뷰는 이제 굉장히 뭐 숙지하고 계시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워낙에 연말 연시 랠리가 하도 힘차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한번 또 교수님 먼저 한번 소감을 먼저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좀 보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네, 주가 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네. 그래도 주가가 우리 주가는 빼놓고 미국 주가는 좀 가열 상태가 아닌가 이런 미국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가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예, 미국의 그 산업 생산입니다. 대표적인 미국 경제 지표인데요. 예. 산업 생산 지표는 작년 이래 계속 정체 상태거든요. 정체 상태. 약간 감소했는데, 저 S&P 500은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죠. 날아가는 중이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거시 경제만 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놓친 미시장 측면 뭐가 있느냐. 네. 예, 그래서 좀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S&P 500 PER을 보니까요. 네. 예, 최근에 19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예, 바로 그 직전에 주가 고점에서 그 폭락이 직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예. 예, S&P 500을 주도하는 그 다섯 개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페이스북 같은 네. 이런 기업들이죠. 네, 네.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거의 2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과거 주가가 정점 무렵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 PER 보니까 네. 예, 거의 다 전부 26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주도주들. 예.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주가가 뭐 기업 수익이나 저는 거시경제에 비해서 앞서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수익에 비해서도 역시 앞서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파티에서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파티가 지속되고 네.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예, 탈출 구 옆에서 파티를 즐겨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은 네. 계속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주가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그 변동성이 올해는 확대된 해일 것이다. 변동성 예, 확대. 예,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100이라는 게 장기 추세선입니다. 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추세선 위에서 뭐 3, 40%도 올라가고 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2011년 이후로는 장기 추세에서 변동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어제까지 해보니까 지금 변동성이 조금 더 2로 커지고 있거든요. 네. 예, 변동성이 추세선보다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2로 올라갈 수 있지만 예,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이 밑으로도 10%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올해 뭐 미국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 주가도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해일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우리 코스피 변동성 차트는 바로 이제 최근 거 업데이트된 상황이겠네요. 예, 제가 뭐 1월 데이터는 어제 데이터까지 어제 데이터까지 2262인가요? 예.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저 추세선에서 최근에 볼 수 없는 가장 거 추세선 한 10% 2로 벗어났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이 옆으로 직사각형으로 꺼주신 이 부분 한 예. 2013년 이후부터 예, 예. 2013년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제 더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조금 우리 시장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위로 더 가는. 그렇죠.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2,500 간다면은 네. 예, 완전히 좀 전망을 아니 상향으로 바꿔야 되는 바꿔야 되는 예, 예. 그런 상황. 예. 예. 지금 뭐 우선 전통적인 접근 방식인 이제 PER이나 실적 대비 예. 주가가 적정한가 하는 판단에 있어서는 좀 과도하다는 느낌은 계속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제일 큰 거는 역시 흔히 말하는 유동성 장세 돈이 많아서라고 봐야 될까요? 예, 유동성이 많기는 많고요. 네. 예, 우리나라 지금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언제든지 단기 예금으로 있다가 단기 자금 형태로 있다가 이동할 수 있는 네, 돈. 네. 예, 그 돈이 그 한국에서 11월까지 발표됐는데 네. 1,0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뭐 주식시장이 좋으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 좋으면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고 뭐 채권이 좋으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돈인데요. 예. 예, 그만큼 부동자금이 많다. 이런 거는 뭐 계속 그 지속되는 문제고요. 예. 근데 최근에 그 우리 주가가 올랐던 거는 지금 가장 관심이 경기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요. 네. 그게 작년 9월을 저점으로 8월을 저점으로 9월, 10월, 11월 3개월 연속 올랐었어요. 그래서 저 파란 지금 빨간색 선.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오르고 지금 주가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거의 시차 없이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왜냐하면은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또 주가가 들어가요. 아, 주가가 그렇죠. 들어가니까. 그렇죠. 주가 오르면 선행지수 순환 예, 예. 변동치도 상승하는 네. 근데 제가 순환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음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한번 전망을 해본 겁니다. 예. 네, 그랬더니 이게 한 6월 정도까지는 더 올라가는 걸로 나와요. 그 하반기 들어가서는 다시 좀 떨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추세적으로 굉장히 오래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1년도 상승세가 못 미친다는 겁니다. 아, 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지금 주가가 오르기는 오르는데 예. 이게 추세적으로 하반기까지는 계속 오르기는 쉽지 않고 네. 앞으로 좀 몇 개월 정도는 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큰 거 대세 상승이다, 추세적인 상승이다 예, 그런 국면은 아니고요. 계속 우리 주가가 가가지고 박스권을 보였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도 올해도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예전에 그 정권 이렇게 몸담고 계실 때 기억을 돌이켜 보신다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짜 대세 상승이라 할 만했던 몇 번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88 올림픽 오기 전에 그것도 대세 상승이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88년 12월에 증권에서 뭐 대세 상승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었죠. 예, 예. 근데 그때는 그 3조 호황이었었고요. 3조 호황. 예. 예 그리고 나서 계속 500에서 1000까지 박스권 보이다가 네. 예, 그다음에 97년 외환위기였고 오고 나서 예, 그리고 우리가 구조조정했다.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1000을 돌파하고 2000까지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97년 IMF 외환위기 온 이후에도 한번 대세 상승이 왔던 예, 거죠. 그래서 IMF를 겪으면서 우리 코스피가 277까지 떨어졌었는데 맞아요. 네. 그게 2000이 넘었으니까 네, 네.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2008년까지 오르다가 금융위기 이제, 오기 전에 예. 그때 펀드 열풍 한번 있었을 예. 때 네. 예, 그리고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폭락했다가 또 폭등하고 V자형 반등이었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주가지수가 거의 정체 상태고요. 2017년 한 해 올랐었죠. 그런데 이거는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때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 영업이 거의 48%를 차지했거든요. 두 기업 주가 올라가지고 주가 지수가 오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2011년 이후로는 뭐 대세 상승이란보다는 지루한 박스권 이런 조정들이 계속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하나 빨리 끝나가지고 다시 우리가 삼천 시대 접어들어서.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전의 시기는 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뭐 88년 그 3조 호황 올림픽 앞두고 왔던 그 대세 상승이야 우리 뭐 우리끼리의 시장이고 그 뭡니까 저 자본시장 개방도 제대로 안 됐을 예, 예, 테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본다면은 IMF 오고 나서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그때 진입했더라면 굉장히 큰 기회. 그리고 예.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폭락이 왔을 때 또 예. 그때 이제 들어갔더라면은 예. 그 이후에 또 큰 기회. 예.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경기 순환 변동치하고도 보여주시고 했습니다만 조금은 더 갈 것 같다. 예, 예. 조금은 더 간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주식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참여자나 이렇게 우리 같은 그 시황 해설자나 가긴 가는데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보다는 예. 차라리 한번 훅 깊은 조정이나 한번 그 97년에 2008년 같은 장이 오면은 또 한번 큰 기회가 오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보냈던 그 그림 변동성인데요. 네. 과거에 보면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점점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때인데요. 예, 저는 올해 이런 변동성이 한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년에? 예. 그래서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예, 그게 그 앞으로 변동성이 하방이었을 때 앞으로 상방으로 가장 높은 게 중국 증시이다. 근데 지금도 뭐 중국 증시가 견조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언제 그냥 저한테 자주 네. 중국 주가 한번 조정을 보일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예, 저는 뭐 아마 3, 4월 가면서 예. 상당히 조정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참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제 분명 뭐 시장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느끼시죠. 이런 식으로 가는 장에 뒤끝이 좋을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뭐 세상의 종말도 아니고 시장의 완전한 어떤 무슨 뭐 붕괴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또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기회가 되는데 그것을 현금 보유한 채로 그 상황이 오기를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분명 기회지만 지금 시장에 지금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발빠르게 대처하느냐는 상당히 뭐랄까요 거의 선수급에 예, 사실 예. 시기 뭐 정확한 거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적어도 지금은 이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예, 높여야 되는 예, 상황이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6만 원을 넘었다는 얘기는 액면 분할 이전에도 굉장히 어떤 부담으로 여겨졌던 예전 주가로 치면 이제 300만 원 허들을 갖다 올라섰다는 예, 예. 얘기고 예.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뭐 차트상으로는 더 탄력 붙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조금 주춤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이야 하는 그거는 있습니다. 아마 2부에서 저희들 또 반도체 관련해서 예.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다룰 것 같습니다만 한번 교수님 한번 시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반도체. 예. 뭐 전에 이제 생산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게 원유였는데요. 원유였다면 예, 예, 지금은 반도체가 더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반도체하고 원유 생산량 보니까 원유 수요랑 생산량 거의 정체된 상태고요. 네.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보다도 반도체가 더 중요한 생산 요소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반도체는 계속 좋게 보는데요. 네. 근데 요새 제가 증권회사를 떠나가지고 애널리스트 견해를 참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일부에서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왔다. 예, 일부에서는 좀 아니다. 그래서 예, 전에 같이 근무했던 애널리스트를 좀 전화를 해가지고 좀 물어보거든요. 예. 예, 저도 참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뭐 견해가 나눠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믿을만한 애널리스트는. 이제 다 센터장급 아닙니까? 아직도 저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 예, 예. 예,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뭐 큰 사이클은 슈퍼사이클은 아니고 예, 작은 사이클이다. 예, 저도 그 세계 경제 성장을 보면 반도체가 중요한 생산 요소입니다만은 저는 올해 그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침체 국면에 접어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경제가 계속 좋아야지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텐데 이런 측면에서 예, 저는 큰 사이클은 아니고 예, 그 애널리스트 이야기처럼 작은 사이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말씀하신 거 과거처럼 기준으로 보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가격이 앞으로 이익을 얼마나 반영했는가 예, 저는 주가라는 게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가 앞으로 이익을 상당히 반영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다른 문제 있겠습니다만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지금 주가가 뭐 이익을 미리서 좀 많이 반영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사실 아까 그 미국의 IT 기업들 네. 얘들이 많이 오르면서 예. S&P 500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 그 친구들하고 그 애들하고 좀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정도면은 네. 상당히 그런 수준들이 반영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장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정말 중요한 생산이었어요. 네, 예. 예,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한테 몇 번이나 이제 듣기로 이제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은 올해 하반기에 네. 접어들면은 좀 침체될 것이다. 만약에 시장이 그랬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은 하반기 들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지금 뭐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이상할 건 없는 차트입니다.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그게 이제 바로 11월 대선 앞두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거의 뭐 무소불위에 예.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오고 있는데 그분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일까요? 예, 저는 뭐 큰 사이클은 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사이클.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정점 어느 시점이 오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죠. 그다음에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 경기 정점이 오고 경기 정점이 오면은 또 주가가 과거 보면은 평균 11개월이 걸쳐져 경기 정점 이후 평균 11개월이 걸쳐져 S&P 500이 한 23%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저는 그 가능성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즘 이렇게 지수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매일매일 살펴봅니다만 뭐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하락 종목수가 코스피나 코스닥 할 것이 많은 가운데 이제 지수만 올랐습니다. 그게 네.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 대형주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산업별 업종별로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옛날처럼 그냥 막 소위 말하는 패시브 전략이 계속 통할까요, 교수님? 그래서 산업별로 옥석은 가려야 되죠. 그래서 아까 되는 계속 종목. 말씀드린 예. 반도체. 예, 그다음에 요새 그 뭐 CS 가보니까 마리올레스 예. 보니까 예. 이 통합이다. 자동차의 모든 게 통합이 되다. 예, 전기차다. 뭐 이런 거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네. 뭐 차별화돼서 올라갈 수가 있는 올라갈 전 산업이 같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예. 최근에 중국 관련주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제가 올해 그 중국 주식을 살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예, 중국 경제가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으면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진통을 겪었고 좀 진통이 남아있다. 네. 그다음에 중국 성장 구조 보면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성장 구조가 바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국이 이 진통을 겪고 나서는 저는 4, 5년 정도는 상당히 체질이 강화되면서 안정 성장을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이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 그 미국 주가 등 그 선진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뭐 앞으로 4년 뭐 이 정도는 선진국 주가보다는 뭐 중국 등 이런 일부 신흥시장 주가가 좀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신흥시장 주가도 차별화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러시아 주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러시아, 인도 주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예. 인도, 러시아는 올해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네. 어제 그 IF에서 또 세계경제 전망 수정 전망했는데요. 네. 세계경제 성장을 올해 3.4에서 3.3으로 낮추면서 네. 그 이유가 인도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췄다. 뭐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인도 보니까 기업들이 너무 부실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인도 주식은 올해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신흥지수 영역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상대적으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못 올랐던 중국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쫓길까 봐 이거부터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 정부 뭐 아주 강력하게 나옵니다만 부동산 예. 관련해서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정책. 뭐 정부가 좀 더 너무 심하게 시장 개입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인데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저기 우리나라 저 주택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변동은 재개요. 그리고 장기 변동만 구한 건데요. 장기 변동만요? 예, 예. 예. 이미 저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상승률이 많이 꺾이고 있고요. 네. 조만간 마이너스로 들어설 시점이거든요. 집값이 이제 오른다가 아니고 예.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소리가 예,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다. 약간 수준은 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수준 자체도 올해부터는 예. 마이너스로 떨어질 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울 강남 앞부터 이미 상승률은 추세가 꺾이고 있거든요. 상승률 추세가 꺾인 거지 집값은 계속 오르는 중이 아닙니까? 네, 수준은 좀 더 그렇죠. 오르는데 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빠른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빠르게. 네. 올 하반기부터는 뭐 전국에 관계없이 아파트 가격이 전부 좀 하락하는 국면이 아닌가 이런 추세상으로 볼 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저 하락 속도를 더 깊게 하지 않을까. 어떤 거 부동산 전문가가 우리가 저 언덕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등을 미는 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놨던데 네. 저는 그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이번 정부 정책하시는 분들을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 칼 폴라니가 쓴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그 책 보면은 모든 가게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되지만 세 가지는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된다. 세 가지는? 토지, 집 포함한 거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 금리. 이거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예,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부동산 경기가 지금 뭐 사실 건설 경기는 전체 안 좋죠. 건설 그 말씀은 교수님 듣다 보니까 예. 지금 토지 예. 그리고 임금 같으면 노동입니다. 예, 노동. 그다음에 금리 같으면 자본이고 예. 이게 경제학 개론에서 말하는 생산 3대 요소인데 예. 이걸 갖다가 그러면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다 한다는 얘기는 자본주의가 아닌데요. 그래서 뭐 부인했지만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예. 주택거래 뭐 허가제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 사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 네. 거기에 상당히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나오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정책으로 봐서는 자 팔긴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예. 뭐 갭 투자자를 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재미를 봤던 분들이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고가의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보니 대출까지 막아놨으면 이거는 현찰 들고 어디 가서 그냥 뭐 주머니에서 현찰 끄집어내서 페라리도 사고 뭐 예. 하는 중국 사람 말고는 우리 집 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살 사람이 없죠.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지금 중국 경제가 계속 좋으면 우리 집 많이 사줬는데 그동안 많이 샀는데요. 네. 예, 지금 중국 사람들도 중국 경제가 나빠지고 예, 그다음에 고용 사정이 나빠지니까 아마 당분간은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그 중국인들이 지금 제주도 땅도 팔고 있다. 그동안 사놨던 네. 거 그런 소식도 예, 저한테 그 들리고 있거든요. 네네. 예. 예.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그러면은 부동산 쪽에 몰려가던 자금이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는다. 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증시로 온다. 이 로직은 맞습니까? 실제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아무래도 제가 그 단기 부동자금하고 예, 부동산 가격 주가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네. 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예, 단기 부동자금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부동산이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예. 부동산이 오르고 나서 이제 예. 오르면 일부 사람들이 그 돈을 집을 팔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팔고 나서 그거를 단기 부동자금에 넣는다는 거죠. 예. 예, 또 다른 기회를 본다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이 사실 그 2017년 12월 이후로 천조 안팎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네. 11월 달에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저 주가도 그 같이 동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과연 얼마인가. 예.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예. 사실 그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가 최근에 저 한 80조에서 거의 10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조금 네.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조금 살아나고 있네요. 네, 살아나고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주가는 상당히 저는 늙어 뭐 저평가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대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 기대가 계속 좀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또 미국에서 저는 충격이 한번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충격이 오면은 이게 또 올라가다가 또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이 자금 1,050조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좀 지속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속되는데 좀 지나면 또 미국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심리를 또 악화시키면은 이게 좀 정체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 보여주신 차트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예, 저 단기 부동자금 파란색 선, 예. 저기 저렇게 참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가 이게 안 오른 거에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있다고 전부 주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저도 금융회사 다녔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네. 금융회사 잘못이시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거의 모든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펀드를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144조까지 갔거든요. 예. 근데 2008년 위기가 오니까 주가가 폭락했죠.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주식형펀드 가입했는데 실망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때 그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별로 안 들어오고 좀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주가가 뭐 다시 2,500, 3,000 가면은요 이런 인식이 바뀌어질 것 같은데. 그런 현재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예, 그래 주식에서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그 돈 벌었다더라 예, 예.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주변에서 아직도 보면은 저희 아버님은 저희 삼촌은 뭐 유언으로 주식은 쳐다보지도 말아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교수님 그렇다면은 지금 뭐 직관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예. 그 꺾인다는 것이. 예,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아마 뭐 아까 우리 선행지수 6월까지 오르니까 좀 더 오를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 주식시로 보면은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조만간 미국 쪽에서 한번 충격이 올 것 같아가지고 예,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동안 우리 2600에서 고점에서부터 우리 그동안 빠졌다가 지금 이제 돌아서면서 이번에 2250이 제가 보기에는 딱 그동안 지수 낙폭의 절반이었습니다. 예. 이제 올라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짚어지는 거는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거는 뭐 그동안 낙폭이 한 61.8 다 알고리즘에 입력되어 있을 만한 게 한 2,330 라운드더라고요. 예, 뭐 예, 저도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예. 보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유, 교수님하고는 또 다음에 또 설 세고 나서 또 모셔서 또 더 환율 관련해서 금리 관련해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부에서는 김영익 교수님과 한번 펀더멘털 진단해 보았습니다.